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글 명심보감. 복은 검소함에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명은 화창에서 생기니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이익 없는 말을 실없이 하지 말고 내게 상관없는 일을 부질없이 시비하지 마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지혜로운 이 미거한 일을 밝게 분별하여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대로 없음에 바라지 말고 일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마라. 남을 손에 나게 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가 따른다. 총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많고 치밀한 계획도 틀리게 되는 수가 있다. 경계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기운에 있다. 전략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으면 주의를 잃는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마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여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